건강한 흙에서 풍기는 흙내음은 기분까지 좋게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부드럽고 향기 나는 흙에서 식물을 가꿀 수 있다면 흙과 함께하는 시간은 힐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벌레들이 가장 좋아하는 채소들을 농약 치지 않고 키우고 수확하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텃밭에서 슬렁슬렁 일하는 모습을 보면 식물 키우기 참 쉬워 보이죠? 텃밭의 풍성한 식물들을 보고 있으면 잘 자라고 쉽게 키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품종마다 모두가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까탈쟁이들입니다. 옆에 친구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히고 있어도 구입해 올때 작은 모종인 채로 꼼짝을 안 하고 있다가 결국 죽는 모종도 생겨난답니다. 이렇게 텃밭이기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식물들도 자라지 못하고 죽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품종마다 식물의 특성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키우고 관리하기가 쉬워집니다. 제가 올 봄에 밭을 갈고 이쁜 고랑을 만들고 작은 모종을 심고 씨앗들도 골고루 파종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벌레가 싫어하는 식물들도 심겨져 있고요. 벌레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품종도 있답니다. 4월과 5월에 심은 식물들이 벌써 이렇게 자라서 텃밭이 풍성해지고 이뻐졌네요. 이제는 빈틈이 없을 정도로 구역마다 서로 다른 품종들이 여긴 내 자리야, 탐내지 마 하면서 떡 버티고 있는 모습들이 제 눈에는 귀엽고 사랑스럽게만 보이네요. 저는 텃밭에 할 일이 없어도 이른 아침에 나와서 슥 돌아보면서 이렇게 텃밭 식물들과 친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림자 놀이도 하면서 산골 생활을 하고 있어요. 텃밭 식물들도 사랑스럽고 산골 여행도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친구 같지요? 아이고, 빨리 텃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 소개도 해드리고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이 채소는 양배추입니다. 모종으로 10포기를 심었고요. 양배추는 잎이 두꺼워서 그런지 벌레가 먹지를 못하나 봅니다. 달팽이가 약간 뜯어먹은 흔적이 있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입니다. 이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도 10포기를 모종으로 심었는데요. 두 포기는 죽었고요. 여덟 포기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브로콜리도 벌레가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아주 깨끗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 채소는 가을에 심는 김장무입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보기 위해서 몇 포기만 심어 보았는데요. 벌레들이 조금씩 먹은 흔적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잘 자라고 있고요. 뿌리도 생기고 있네요. 그리고 이 채소는 벌레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열무입니다. 열무는 여름 채소로 제 텃밭에는 꼭 심고 이 시기에 수확하고 있습니다. 벌레가 조금씩 먹기는 했어도 제가 먹을 것이 더 많아 보이죠? 한번 뽑아 볼까요? 우와, 뿌리까지 생겼네요. 이 열무는 농약을 치지 않고 재배를 했는데요. 너무너무 신기하지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키운 방법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키운 열무 어때 보여요? 조금 억세 보이기도 하지요? 저는 텃밭 채소들이 빠르게 자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 고랑은 알타리 무입니다. 알타리 무도 싱싱하게 잘 자라 주었네요. 알타리 무도 씨앗으로 파종하고 열무와 같은 방법으로 키웠는데요. 줄기도 굵고 고소하고 맛있을 것 같지요? 저는 채소를 키울 때 땅심으로 천천히 자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씨앗을 파종하기 전에 충분한 밑거름을 흙에 넣어주고 자라는 것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씨앗을 파종하고 새싹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릴 때 소금에서 공간을 확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을 때에는 물을 가끔씩 뿌려주고 강하게 키워줍니다. 이렇게 키우면 김치를 담궜을 때 열무의 식감도 좋고요. 고소한 맛이 납니다. 알타리와 열무는 똑같아 보이지요? 알타리와 열무는 이렇게 같은 모습이지만 맛은 전혀 다르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꼭 같이 심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모든 벌레와 해충들이 심어놓기만 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망사를 만들어 놓는 배추입니다. 배추는 아삭하고 달콤해서 우리들도 좋아하는 채소이지요. 오늘은 수확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올 봄에 작은 모종으로 심은 배추가 이렇게 자랐답니다. 쌈배추와 통배추 두 가지를 심어 보았는데요. 두 가지가 같은 모습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키운 배추 어때요? 혹시 실망하셨을까요? 지금 배추를 보시면서 산골 여행 뻥치셨구만 하고 계시죠? 벌레 먹지 않게 키웠다더만 벌레가 다 뜯어먹었네. 배추는 벌레들이 너무 좋아하는 간식이라서 약치지 않고 이렇게 키우는 것은 잘 키운 거랍니다. 이건 벌레가 뜯어먹은 것은 아니고요. 달팽이가 뜯어먹은 흔적이랍니다. 배춧잎을 수확하면서 배추를 갉아먹는 애벌레는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배추를 좋아하는 진딧물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배춧잎 사이에 숨어있는 달팽이 몇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가을에는 배춧잎을 뜯어먹는 불청객, 메뚜기가 이렇게 뜯어먹기도 하는데요. 봄에는 달팽이들이 이렇게 뜯어먹고 있답니다. 이렇게 뜯어먹어도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이 배추는 쌈배추용으로 심었는데요. 일하느라 자주 먹지 못해서 그냥 두었더니 이렇게 통배추로 자라고 있네요. 그래서 달팽이들이 먹도록 그냥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확해서 열무와 알타리, 배추를 섞어서 모든 김치를 담그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조합은 김치를 담궈 놓으면 한 가지로 담갔을 때보다 10배는 더 맛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보실까요? 이 배추는 같은 쌈배추인데요. 세포기만 쌈배추로 가끔 뜯어 먹었는데요. 쌈배추의 진짜 모습은 이렇게 입이 작을 때 따먹어야 고소하고 맛이 좋답니다. 입도 얇고 정말 고소해 보이죠? 같이 자라고 있지만 달팽이도 양심이 있는지 이렇게 작은 쌈배추는 저도 맛보라고 남겨주었네요. 그리고 제가 봄 배추를 수확하는 모습도 한번 보세요. 배추를 뽑아내지 않고 상추처럼 잎을 하나하나 따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수확하면 고소한 배추를 한번 심고 오래오래 먹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얼갈이 배추보다 훨씬 부드럽고 달콤해서 알타리와 열무하고도 잘 어울린답니다. 배춧잎을 따낼 때도 꿀팁이 있는데요. 살짝 알려드릴까요? 달팽이가 먹은 겉잎은 배추 옆에 놓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잡초가 나오는 것도 예방해주고요. 영양과 수분 공급까지 된답니다. 통배추 보종 6포기와 쌈배추 보종 10포기를 4월에 구입해서 쪼르륵 심고 벌써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는 다른 해보다 날씨가 선선한 편입니다. 그리고 4월에는 벌레들이 활동을 못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계절을 이용해서 벌레들이 좋아하는 채소를 심어 놓으면 벌레 걱정 없이 키우는 재미도 맛보고 여름 김치까지 덤으로 얻을 수가 있답니다. 이거 보세요. 겉잎을 따내고 부드러운 속잎만 따서도 큰 다라이로 수북하게 수확했지요. 4월과 5월에 모종을 심고 씨앗을 파종한 여름에 맛있는 3종 세트를 같은 날 수확합니다. 열무와 알타리를 전체 뽑아내지 않고요. 듬성듬성 남겨주고 수확합니다. 이렇게 소금하고 조금 더 짱짱하게 키워서 시원한 물김치를 한 번 더 담그려고 합니다. 소금을 하고 물을 흠뻑 뿌려줍니다. 그래야 몸살을 하지 않고 빠르게 자리를 잡고 다시 자라줍니다. 벌레가 많은 텃밭에서 벌레들이 좋아하는 채소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벌레가 활동하지 않는 약간 빠른 시기에 모종과 씨앗을 파종하고 미니 하우스를 만들고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5월에는 서리 피해가 없기 때문에 비닐을 개방하고 키웁니다. 이렇게 시기만 잘 선택을 해주어도 약을 치지 않고 채소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벌레가 극성을 부리는 시기에 심고 키워내려면 식물이 잘 자라지도 못하고요. 병해충 때문에 몸살을 앓고 진딧물까지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힘들게 키운 채소들을 먹지도 못하고 폐기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을 때에는 이 시기에 이렇게 풍성한 수확까지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벌레들을 피해가면서 농사를 짓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충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4월에는 벌레는 없지만 예방을 목적으로 이 작업을 해줍니다. 먼저 밭을 갈기 전 퇴비를 듬뿍 넣어 주었고요. 구역을 나눕니다. 그리고 모종과 씨앗을 파종했고요. 모든 작업이 끝난 후에 이것을 솔솔 뿌려줍니다.
저는 벌레가 좋아하는 채소들을 키울 때 자주 애용하는 재료입니다. 가루를 사용하기 좋게 용기에 담아놓고 사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병 입구에는 양파자루를 잘라서 고무줄로 묶어줘서 가루가 덩어리로 나오지 않게 해줍니다. 열무 씨앗을 파종하고 흙 위에 솔솔 뿌려줍니다. 모종에도 뿌려주고요. 그리고 식물을 관찰을 합니다. 벌레가 없다면 그냥 두고요. 잘 자라지 않고 기온도 높고 벌레가 의심될 때에 다시 솔솔 뿌려주면서 키웁니다. 친환경으로 텃밭 가꾸기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모종들을 농약 없이 건강하게 키우고 수확까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도 많고요. 식물에 관한 상식과 내 토양을 건강한 토양으로 만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병해충을 이겨낸 맛있는 채소 3종 세트를 수확도 해보고 아삭하고 시원한 김치를 맛있게 담궈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건강한 채소, 풍성한 수확까지 하실 수 있기를 산골여행이 응원드립니다. 산골에서 부지런히 농사짓는 산골여행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응원도 해주시면 힘내서 지치지 않고 더운 여름날을 거뜬히 보낼 수 있을 거랍니다. 이제는 기온도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날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